역시 이건 아니야. 웹툰 작가 응모전이 코앞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고. 정말 모르겠다. 아유 바보. 저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거지? 어? 어? 힘을 내 민준아! 좋았어! 다시 도전이다! 우와! 그 유시 씨 내용이 진짜였단 말이야? 그럼 너 진짜 애라고 사귀는 거야? 맨날 연락도 하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대체 뭐야? 빨리 얘기 좀 해봐. 그게... 얘들아! 큰일 났어! 지금 학교 앞에서! 와, 방송국에서 왔나 봐. 거기다 인피니트 팬들까지? 만약 지금 은하가 저리로 나가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야. 그럼 어떡하지? 은하야, 빨리! 빨리! 너무 고마워, 얘들아. 대신 우리 오빠들 사인 꼭 받아줘야 돼. 알았지? 그래. 자, 그럼 간다. 하나, 둘, 셋! 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기, 빨리 카메라 갖고 와. 인터뷰는 예. 우리가 먼저야. 무슨 소리야? 누가 먼저야? 뭐야? 저 녀석들은! 야! 이문아 내놔! 너희들이 왜... 하여튼 속 편한 언니라니까. 우리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우린 언니를 쭉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날? 왜? 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린 일전에 본 적이 있지? 다시 만나 반갑다. 어라? 교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은하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민준아. 아직 너 일할 시간 아닌데 웬일이야? 아 누나 도시락 싸러 왔어요. 웹툰 응모전 때문에 밥할 시간이 없어서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렇지 맨날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익숙한데요 뭐. 그럼 저 가볼게요. 민준아! 네? 아니 그냥 힘내라고. 고마워요 누나. 은하 너도 그 유시 씨 봤지? 네. 사실 L 같은 아이돌한테 그런 스캔들은 정말 치명적이거든. 특히 지금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하고, 물론 이번 사건 때문에 그룹 멤버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해외로 진출할 거야. 아, 다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말인데. 은하야. 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일단 앉아봐. 싫어요. 도대체 은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하고 앉아보라니까. 은하야, 여기 있지 말고 하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 어서. 가만히 좀 있어봐, 이 연서가. 은하를 우리 기획사 소속으로 데뷔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너희들의 관계를 끊어버릴 생각은 없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녀석이 어디서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닐지 모르니까. 또 어른으로서 아직 어린 너희들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사장님을 설득했지. 형.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야. 세계 각지에 있는 팬들을 위해 해외 진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스캔들을 최소화할 방법을 생각해봤어. 그 방법이 제가 데뷔를 하는 건가요? 그래, 맞아. 너희들의 스캔들은 우리 회사에서 조작한 걸로 발표할 예정이야. 은하의 데뷔를 앞두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 꾸민 걸로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은하의 이미지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회사에서 꾸민 걸로 할 테니까 앞으로 쏟아질 비난은 우리가 다 받아낼게. 하지만 제가 진짜 연예인으로 데뷔할 수 있을까요? 전 이제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자신 없는데. 아니, 우린 확신을 가지고 있어. 아이돌 라면 CF와 영화 편의점 습격 사건 속에서 보여줬던 은하 너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L보다 더 큰 가능성 있는 스타가 될 거야. 자, 어떻게 할래 은하야? 그리고 우리 회사 소속이 되면 저 왼수 같은 녀석을 매일 볼 수도 있을 거고 말이야. 그러면... 우와! 그래서 정말 와라 기획사에 들어가기로 했단 말이야? 네, 언니. 축하해! 진짜 잘 됐다, 은하야! 고마워요, 언니. 아르바이트는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기에. 아, 이런 거 꼭 나를 시키더라. 그러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아, 제가 기획사에 아르바이트는 꼭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노래나 연기 연습은 어떻게? 편의점 끝나고 밤에 하면 돼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 쉴 시간도 없을 거 아니야.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전 마라 편의점이 너무 좋은 거려. 혜연이 언니랑 민준이 오빠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또... 맛있는 삼각김밥도 잔뜩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 은하야, 안녕. 얼굴이 왜 그래? 아직도 잘 안 풀리는 거야? 네. 이제 응모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나왔어.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 누나,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진짜 마감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뭔가 줄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거창한 걸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쩌면 평범하고 소박한 아이디어가 더 나을 수도 있잖아.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얼른 교대하고 들어가. 한 시간이라도 더 고민해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아직 제 타임 남았는데.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정말 고마워요, 혜연 누나. 아무래도 난 안 되나 보다. 웹툰 한 편 그리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제 시간도 없고 그냥 포기하자. 이게 뭐지? 민준아, 혜연 누나야. 네가 요새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안쓰럽네. 이거라도 마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났으면 좋겠다. 기운내. 난 네가 꼭 멋진 웹툰 작가가 될 거라고 믿어. 그래, 바로 그거야! 좋았어! 그래서 정말 우리 편의점 얘기를 웹툰으로 그렸단 말인가? 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얘기니까요. 우와, 그럼 저도 나와요? 그럼. 자, 그럼 얼른 결과를 클릭해보게. 그러니까 독자들의 투표수로 1등이 정해진다고? 그럼 클릭할게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자꾸 왜 이래? 그런 거 아니랬어!